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김정곤의 전기 이야기의 김정곤입니다. 삼상 교류의 발생 또는 삼상 교류의 발전이라는 제목을 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폐 컴퓨터에서 떼어낸 파워 부분이죠. 파워를 공급하는 직류 전원 장치의 쿨러의 팬을 떼어냈고요. 이 팬은 여기에 자석을 이렇게 붙일 예정입니다. 그래서 이 자석을 여기에 붙이기 때문에 여기에 날개를 다 떼어낼 거고요. 그 다음에 이 팬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역시 사용하지 않는 노트북 전원 공급용 어댑터, 여기서 DC 12V가 나갈 거고요. 그리고 이 부분에 120도로 코일을 감기 위해서 이렇게 코일을 준비를 하였습니다. 그러면 이제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공을 파야 한다. 이 부분에